자, 그야말로 핵 인싸죠. 코리안 가가입니다. 조빈 씨,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노라조의 얼굴 마담 가난한 코리아 가가 조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방은요, 조빈 씨의 의상실로 저희가 꾸며봤습니다. 오늘 의상 컨셉은 뭐죠? 헐키가 하늘 위로, 세상 위로 헐헐 날아라는 뜻으로 깃털, 닥털로 한번 옷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핵인싸의 등장. 핵인싸님이 나오셨다. 사이다 잘 듣고 있어요. 조빈 잘생겼다. 굉장히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에서는 총 3개의 문제가 출시가 되는데요. TV로 보고 계신 분들께만 특별한 힌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TV를 켜서 쉽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빈 씨도 정답을 모르죠? 네네, 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집중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조빈 씨, 저희 세 번째 문제 상품은 어떻게 되죠? 정답자들 등 추첨을 통해 200분께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00분께 뷰티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회 때 많은 관심을 받았던 짬뽕 음악 퀴즈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서로 다른 세 음악을 동시에 재생을 되는데요. 두 곡은 알려드리지만 나머지 한 곡은 여러분들께서 맞히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악부터 주세요! 네, 노라조의 슈퍼맨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노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잠깐만요. 이거랑 이거 춤이 비슷한데요? 네, 뭐 일맥상통합니다. 예. 안무가 분이 한 분이셔서. 장르의 예. 유사성인가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노라조의 카레였습니다. 네네. 자, 이제 두 노래를 섞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어떻게 느낌이 오셨죠? 조빈 씨 이렇게 섞어서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한 곡씩 들어도 이상한데 섞어서 들으니까 아주 이상합니다. 네. 아니, 그래도 본인 노래인데요? 아, 네. 뭐 제 노래니까 더 이상하죠. 예. 늘 이상합니다. 네. 아,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 저희 노래까지 섞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 음악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주세요! 자, 들리셨나요?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부터 TV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저희가 결정적인 힌트를 좀 드릴게요. 네네. 조빈 씨가 저 위에서 힌트 좀 따다 주시겠어요? 네. 자,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분명히 동요가 흘러 나왔는데요. 힌트를 보신 분들은 보기가 나가기도 전에 벌써 정답을 찾으셨을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섞인 노래는 무엇일까요? 똑같아요. 둥근애가 떴습니다. 뽀뽀뽀 아기 염송. 자, 곰새마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곰새마리는 없어요. 여러분, 채팅창에 곰새마리 써주시면 안 돼요. 없어요. 자, 볼까요? 지금 산토끼도 있고요. 아기 염소도 있고요. 네네. 지금 2번도 있고. 네. 뽀뽀뽀도 있고요. 봐. 예지님이 너무 쉽다고. 너무 쉬운데? 펭귄님은 너무 어렵다고. 또 어렵다고. 네, 또. 그리고 힌트 대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둥근애가 떴습니다였습니다. 네. 자, 문제 음악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네, 둥근애가 떴습니다였습니다. 당첨자 공개.